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벽에 그을린 자국이 가득하고 그 아래로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진 채 떨어져 있습니다. 타담한 전선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고 군데군데 고무도 벗겨졌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근데 실외기에서 나갈 것 같아요. 아침에 조사 나올 거예요. 만일 한번 보는 거예요. 화재가 난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이 불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대형 버스를 통째로 집어삼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시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없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없었던 걸로 들었어요. 안 계셨고. 네. 엔진가에 되는 것 같아요. 고장으로. 버스 기사는 불이 나자 곧바로 대피했고 승객 30여 명은 불이 나기 전 버스가 고장나 다른 차량으로 옮겨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파주시의 한 잉크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8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